녹음이 안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롭 장치가 다음 버전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드롭 장치는 매우 안전하지만 대신에 매우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드롭 장치를 제작해 봤어요. Don't tell me to breathe easy. Don't tell me it'll be.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소개. 네, 안녕하세요, 원영호입니다. 3D 프린터로 에어3에 사용하는 드랍 장치 만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실험해보러 나왔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만들었는데 보완하고 보완해서 지금 만든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틀에서 많이 안 벗어날 것 같아요. 지금 만든 게 거의 완성형이라고 하니까 그거 한번 실험해보고, 물 위에서 실험하는 것보다 여기 도로거든요. 여기 궁평항 가는 길에 있는 공터입니다. 여기에서 실험해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은 낚시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해보죠. 에어3를 가져오고 여기 앉아보세요. 위치 다시 한번 잡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완성된 제품이라는 게 이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자석이 아니라 이제는 쇠 구슬만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잡아줄 수 있고 굉장히 경량화 시키고 콤팩트하게 작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느 드론이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요 사이에 낚싯줄을 끼워서 이동하다가 이게 당겨져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에어3를 가져왔고요. 에어3에 장착하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 총각이라 모자를 써야 돼요. 여기는 품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생수를 하나 들고 이동을 해서 목적지에서 얘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노란 고무줄이 진짜 여러모로 쓸만하죠. 나는 앞전에 거는 게 좀 더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보다 이런 고리실. 아. 그래서 이렇게 걸어버리는 게 착용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착용은 좀 쉬운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걸어도 되긴 하는데 빠진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래도 경량화를 시키셔도 이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기사 한번 장착해 놓으면은 딱히 안 풀러도 될 정도의 부피라서 접었을 때 안 풀러도 된다면은 좀 어려워도 이렇게 한번 장착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장착했고 한번 접어봐 주시죠. 네. 어떻게 접어요? 얘는 이렇게 뒤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접으라고요? 네, 다리 그냥 장착한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접어보죠. 이게 장착한 상태에서 접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장착이 어려워도 한 번만 장착해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네. 이거 실패작이면 어떡해. 막 갔는데 드론 뚝 떨어진 거. 지금 고무줄 하나만 걸어갖고 한번 해볼게요. 고무줄 더 많이 안 걸고. 지금 텐션이 얘가 좀 두껍더라고요. 미니3보다는. 네. 두꺼워서 이렇게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고요. 이제 이륙 해볼게요. 나 이거 매번 긴장돼. 진짜로 떨어질까 봐요? 매번 긴장돼요. 지금 영호님은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첫 비행이에요. 네, 추락 안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륙할게요. 드론은 이륙된 상태고 여기에서 500g에 또 500ml 물을 생수통을 한번 들어볼게요. 위로 상승. 상승하는데 문제 없었고요. 좀 더 올라간 다음에 전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자, 여기에서 이제 그거 잠가주세요. 잠가주고 네. 이제 앞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가듯이 세게 미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힘으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적당하게. 지금 앞으로 밀었는데 못 갔어요. 그러면은
좀 뒤에서 느슨하게 만들고 좀 느슨하게 만들고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뚝 떨어지도록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쭉. 어, 잠가놓은 거 맞아요? 네, 잠가놨는데. 잠가놨는데 풀렸어요. 줄이 트롯에 걸려서 잘린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잠시만. 여기 감겼네요. 어, 감겼어요. 아까 전에 움직임을 좀 과하게 줬다가 감긴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안 풀렸어. 네. 우선은 요거 내려놓고 네, 요거 풀죠. 첫 번째 썼던 그 제품은 굉장히 텐션이 약했어요. 한마디로 무게가 많이 못 들지만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이번 거는 반대로 많은 양을 들 수가 있지만 좀 풀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풀업에 날개가 걸려가지고 추락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끊고 나온 것 같아요. 아, 그 칼 줄게요, 칼. 얘가 날릴 때 이 정도 각도로 날아가게 되니까 앞으로 갈 때 그러면 이게 빠지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일단은 방향이 글로 될 거야 아마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 번의 실험을 했지만 이 제품의 단점들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은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실히 실질적으로 비행을 해봐야지만 아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잘 다듬어서 만들어 볼게요. 실험하고 나서 궁평항에 가서 같이 낚시를 했어요. 기존에 사용했던 안전해 보이는 드롭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무게가 많이 안 나간다면은 드롭 장치는 안전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시죠? 저는 참치 잡으러 갑니다. 낚시의 장점이죠. 정말 멀리까지 가지고 와서 미끼를 내려놓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죠. 같이 하는 낚시는 매우 즐겁습니다. 저 입속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싶네요. 이날은 두 명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눈먼 고기가 잡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눈먼 고기는 없더라고요. 서로 낚시를 잘 알질 못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죠.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드론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낚싯바늘을 보내니까 감는 동안에 좀 기대심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찌감치 복권을 사놓은 느낌? 감는 동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멀리 보내니까 단점 또한 있습니다. 감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팔이 아파요. 그리고 뭔가 걸리면은 이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좀 탄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힘이 들더라고요. 같이 놀아주신 원용호님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실험하고 괜찮은 제품을 완성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이 제품이 완성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개발 중인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 제품 메어3 뿐만 아니라 매빅에도
미니한테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에어3에 관심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올드워크브의 LTE가 되는 8인치 10만원대 태블릿입니다. 진짜 저렴하죠?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